아, 저거! 아, 언니 근데 싸웠어? 아니,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나만 혼자 노력하고 있었네. 한나, 살때 혼자만 노력하나? 아니다, 계속 언니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표현이 마 적어서 그렇고 아, 언니는 안 싸우잖아요. 아, 조금만 기다려봐요. 조금만 지나보면 그 마음을 알 거야. 그 남편의 마음이 많이 안 나요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감기 좀 안 걸릴 때 그때 애를 좀 가지려고 하는지 그걸 몰라요. 엄마, 니 그거 몰라? 그 막 요즘 국가에서 신경 써준다 하는데 그거 뭐 있잖아. 요 예방접종 뭐 그거 한다 카드는 그 모르나? 그게 뭔데요? 엄마 있잖아 그 뭐 무료 예방접종 뭐 그 시행한다 카던데 언제예요? 네 바로 오늘 10월 20일부터입니다. 그동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였는데요.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로 그 지원이 확대됩니다. 진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또 태아와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. 산모수첩 등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건국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바뀌는 당연한 변화, 국민 건강을 위한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확대 시꼭 기억하세요. 기억하세요.